그리고 그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권도식이라고 조폭 출신이에요. 살인 혐의로 인터폴에도 적색수배 내려진 상태예요. 어쩐지 다른 놈들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긴 했어요. I think the text meter is broken. It's weird. Where are you from? Korea, South. 오, 한국. 나 한국말 조금 알아. 이거 고장? 아니다. 이 택시 모범 택시. 요금 비싸. 이게 모범 택시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사람도 다른데? 택시비 600만 원 왔다. 요금 낸 새끼야. 비비토리. 안되니까 기다려. 나 놀라이 공포에 흥 날러. 어? 뭔난 공포? 진짜 무대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종 신고를 가출로 바꾸고 있었구나. 야, 너 뭐야? 어? 당장 이거 안 풀어. 이 사람 지금 어디로 갔지? 몰라. 그게 누군데? 이씨. 어디로 보냈어? 야, 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전말할 때 풀어라. 잠깐만. 뭐야? 어디 가? 말할게요. 택시 선생님, 기사님, 택시 기사님 선생님. 이동재 어디로 보냈어? 아, 이 그거는 나도 몰라요. 난 중간 지점까지 애들 배달만 했어요. 진짜로. 여기는 총 몇 팀이 운영되고 있어? 한 네 팀? 다섯 팀? 네 팀? 아니, 그 맨날 늘었다 줄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이거 다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본사? 살려주세요. 나 진심만을 말할게. 잘할게요. 기다려. 방금 네가 말한 본사는 어디 있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나도 다 전화받고 아는 건데. 그럼 이건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구나. 잠깐만. 아디오스. 야! 이봐! 나가는 거 아니지? 나가다녀! 나가다녀! 지금 어떤 새끼가 됐고 했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취직이 됐기 때문이야. 월급 타면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거든. 너 이 새끼 미쳤어? 그런 게 있어. 손은 언제? 너희 같은 놈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도망가? 신정이, 신정이. 나를 시켜서 그런 거야. 나를 시켜서 그런 거야. 시켜서. 와! 끝났습니다, 회장님. 그 많은 새끼들이 한 놈을 처리 못한다는 게 그 말이 돼! 네. 움직여! 우회하면 지름길이 있어요. 여기 손님 왔는데 어서 오라는 얘기도 안 하나? 나 뒷문으로 들어온 손님 처음 봐버렸네? 어? 일단 어서 오시오. 아, 예, 예, 앉으시오. 가입 해지하러 왔습니다. 해지? 해지를 해준다고? 아따, 이 양반한테 어디서 오셨을까? 손님이라니까 빨리 해지나 합시다. 여기선 해지 안 되는디. 될 텐데. 아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만. 꺼져라, 몸 상할 때. 서비스가 좋네. 내가 할 말도 대신해주고. 하나 이런 느자고 없는 새끼가. 지금 상황 모르겠어? 저 영감탱이가 파묻어 놓은 돈 그거 아는 사람? 너 나 우리 셋밖에 없네? 일로 와봐 야! 하여튼 저 끝까지 멍청한 새끼들! 야, 임마 니들은 그래서 이 평생 총구석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아, 일단 빨리 가자고! 빨리 아무 데나 가자.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보물찾기 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죠. 언제까지요? 땅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 일확천금을 찾으면 끝나겠죠. 그 처음부터 없던 거잖아. 우리에겐 없지만 저놈한텐 있어요. 보고 만지고 느꼈을 테니까. 저놈에게 오늘 하루는 절대 잊지 못할 날이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불길에 날렸고 동료들도 떠났어요. 거기다가 사람까지 죽었죠. 감당하기 힘든 절망적인 현실일 겁니다. 땅속에 숨겨진 1억 천금을 찾아내는 것만이 현실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보물의 유혹과 욕망은 더 강렬해질 테니까. 그런데 왜 자아성찰이라 그랬어요? 가장 선한 사람들만 골라서 피해를 준 그 뒤틀린 마음속을 본인도 경험해봐야죠. 꼭 감옥 같구만. 본인의 욕심이 만든 감옥? 근데 저 감옥에선 언제 나와? 깨달음을 얻으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겠죠. 하지만 그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보물은 없지만 꽝은 있거든요. 그 지역에는 이미 다수의 빨간 깃발이 꽂혀 있었어요. 빨간 깃발이 원래 군사적으로 지뢰 매설 지역이란 뜻이거든요. 때문에 맨날 나만 깨져. 씨. 거기 안 살? 어? 저 계속 도망가는 것 봐라 저거. 아 어디 하나 부러뜨려? 좋은 생각인데? 못할 게 뭐 있어 이씨.
저거. 아이씨. 도착할 거니까 바로 세팅해. 네. 라가절로 사진만 찍고 갈 거니까 저기 얌전히 앉아 있어. 쓸데없이 어른한테 말 걸지 말고, 알았어? 저 의자 앉아. 너 뭐야? 바로 앉아. 어? 그쪽 오늘 사진 찍는다는 말 없었는데? 내 아빠예요? 어른들이 너무 미안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야, 뭐야 이거? 지금부터 뒤돌면 큰 소리로 열까지 세는 거야. 눈 꼭 감고 귀도 막고 절대로 뒤돌아선 안 돼. 야, 야 문 열어! 그럼 뭐 하는 새끼야? 내가 사진 찍어줄게. 아니다. 니들 좀 맞아야겠다. 다른 애들 지금 어디 있어? 알려주세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어디 있어? 아홉 열. 많이 시끄러웠지? 숫자 잘 세던데? 잘했어요. 너 이 새끼 뭐야? 아이들 어딨냐?
아이들 어딨어? 말해. 다 죽으면 애 새끼들도 죽어.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 나는 애새끼들을 보호하고 애새끼들은 나를 보호하고 상부상조. 어? 상부상조 알아? 만약에 여기서 지금 뒤지잖아. 어? 그럼 애새끼들은 살려줄게. 만약에 네가 피하잖아. 애새끼들은 싹 다 뒤져. 오케이? 여기 마음에 들어? 니놈한테 어울리는 집은 어딜까 생각해봤는데 여기밖에 없더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잘 찾아봐. 웬만한 건 다 있을 거야. 오케이. 내가 집 한 채 드릴게. 어? 초록색권 한강조망 로얄층. 이거 대한민국 쉽지 않은 거 알지? 이봐, 택시기사 양반. 당신 한국 사람이잖아. 내 집 마련해야지. 내가 똘똘한 놈으로 내가 내 한 채 챙겨드릴게. 그러니까 풀어 빨리. 어? 네 놈한텐 그런 집이 없을 텐데. 뭔 소리야. 내가 집이 얼마나 많은데. 풀어요. 풀어. 기회줄게.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면 너 여기서 풀어줄게. 진짜? 약속할게. 오케이. 내 사실대로 다 얘기해줄게요. 그 애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는 생각해 본 적 있어? 도대체 왜 지금 그게 도대체 왜 궁금한 건데? 말해봐. 솔직하게. 아니, 걔들은 어차피 버려진 애들이고 버려진 애들 주워다가 필요한 데 쓰면 좋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가성비로 이만한 게 없어. 애들 하나당 가산점이 좋단 말이야. 그런 애들 몇 명 굴리면은 집이 떡하니 떨어지는데 이 당신 같으면 안 하겠어? 안 써먹겠냐고. 그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어떡할 건데?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너 좀 기억도 못할 텐데. 나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줍시다. 싫어. 응? 넌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절대 나가지 못할 거야. 아, 그게 뭔 소리야. 풀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너는 시켰냐? 부모님 만나게 해준다고 아이들에게 수없이 한 약속.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지켰어? 아 진짜.
아니, 저 선생님. 하긴 오늘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할 텐데 무슨 상관이야? 아, 기억을 못하다니 그거 뭐 계속. 왜? 축하해. 이 집 네 거다. 뭐 하지 마.